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코스테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코스타가 있고요, 유럽에는 코스테가 있답니다. 유럽에 있는 우리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부흥 집회에 강사로 초청이 되셔서 그곳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끼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은혜.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값없는 혜택을 허락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래서 또 하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 대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구약성경의 말씀에서는 이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 또 라하밈, 그리고 헤세드 등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또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하밈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또는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세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인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특별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여준 호의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로 바꾼다고 한다면 내리사랑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헨이라고 하는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곧 사랑임을 뜻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헨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은혜를 받을 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고 강권적인 사랑이 없다면 구원을 얻을 자가 없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반응과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룻이 바로 이런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드러나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날개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수동적인 청순 가련형의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다른 자부였던 오르바는 끝내 자기 족속들이 살고 있던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 룻은 룻기 1장 16절 17절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언을 하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과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열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루시였지만 유대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녀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녀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해도 미천 삼아서 장사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에 막노동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패배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룻이었지만 그녀는 더 긍정적인 자세로 진취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처해 있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거나 패배주의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룻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꾼들이 밭을 지나간 후에 그 밭에 떨어져 있던 곡식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 룻이 알게 되었죠. 물론 그 일은 참 염치도 없고 또 그 주인의 눈치를 많이 보아야 하는 참 거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일에 자원해서 나갑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일에 대해서도 아, 이 일이 참 거지 같은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남에게 은혜를 입는 일이구나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마음에 룻은 더 이상 이방족속의 며느리가 아니라 늙은 자기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친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동은 이처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환경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정말 이것이 우연일까요? 룻이 나중에 자기 남편이 되어서 나오미의 가문조차도 모두 회복시켜줄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신적 필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룻을 보아스의 밭에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어려운 일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환경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에디슨이 이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90가지의 재료들을 통해서 필라멘트를 만들려고 온갖 실험을 다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를 거둔 이후에 그 에디슨을 돕던 교수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필라멘트를 발명하려고 90가지가 넘는 재료로 실험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필라멘트를 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으니까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조수의 부정적인 제안에 에디슨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자네는 그것을 왜 실패로 생각하나? 우리는 실험에 실패한 것이 아니네. 필라멘트가 될 수 없는 재료가 무엇인지 90가지나 알아냈으니 우리가 했던 실험들은 모두가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다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었던 에디슨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이 가장 위대한 발명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룻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내가 절망 가운데 죽지 않고 일어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또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룻이 밭에 나와 일하는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꾼들의 감독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지? 네, 일꾼들의 감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 여인은요,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데 모압 여인이라고 하네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의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해줬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집에서 잠깐만 쉬었을 뿐입니다. 이 룻에 대해서 말하는 뉘앙스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갈 곳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일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감독은 마치 룻의 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정착하려고 할 때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개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텃세를 이기지 못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근데 그 텃세를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전자는 텃세를 부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게 또 훨씬 악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득권조차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방법이죠. 또 이런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방법은 그 반대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 텃세 부리는 사람들에게 더 겸손하게 말하고 더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이 택한 방법이 바로 후자의 방법이었습니다. 룻은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그리고 그 일꾼들의 감독에게도 아주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꾼들의 감독이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룻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들었던 다른 소문들도 기억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아, 저 여인,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은 뒤에도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훌륭한 여인이라면서 점점점점. 그렇게 겸손한 룻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은혜 베풀었는지 본문 8절과 9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 땅의 주인으로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힘없는 여인을 다른 거친 남자들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그런 약속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향해서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에게 더욱더 겸손하게 넘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겸손하게 섬기는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는구나. 그래서 보아스는 본문 12절의 말씀으로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겸손하게 그 시어머니를 섬겼던 룻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겸손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이 다시금 존귀함을 얻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룻과 같은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저 일꾼들이 먹는 것을
룻에게 주고 또 그들이 먹는 곳에서 먹을 수만 있게 해 주어도 룻에게는 큰 은혜일 텐데 보아스는 룻을 일꾼들이 먹는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인 자기의 테이블로 룻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딸에게 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룻이 일할 때에는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더 많은 곡식다발들을 땅에 떨궈서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룻은 엄청난 양의 곡식을 주워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주워갔다고 했는데 그 양은 오늘날의 단위로 약 35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하루에 이삭 줍기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한 에바나 되는 보리 자루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준 사실을 이 나오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역시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게 정도에 넘치는 분에 넘치는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지역 신방하다 보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운영되던 공장을 확장했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도를 내고 온 가족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반지하 셋방에서 힘든 생활하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나하고 친한 한 친척이 그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고마운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 옛날 이스라엘에는 바로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까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고엘 제도에는 친족 안에서의 계약적 책임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친족 안에서의 계약적 책임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의 개념을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개인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씨족이나
가족의 공동 소유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룻의 시아비였던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이 고엘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딱한 사정을 듣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방 며느리 룻이 늙은 시어미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아스와의 이런 모든 사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적인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이방의 보잘것없는 여인이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의 양식을 책임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에게 그 친족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책임졌던 것처럼 보아스가 불쌍한 두 여인을 책임졌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임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도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한 사람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만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